까치까치 설날은 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합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1월 호를 소개할 홍보정책가 신수연, 홍보정책가 마채영입니다. 수연씨,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첫 강서는 지금 진행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저 너무 떨려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개묘년 복스러운 토끼의 기운을 받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2023년 1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채영씨, 이번 겨울 너무 춥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올겨울이 유독 춥게 느껴지는데요.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나기 함께 알아볼까요? 강서구는 폭설을 대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제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또한 한파에 대비해 한파쉼터, 온기나눔쉼터, 스마트 그림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답니다. 특히 강추위로 쌓인 눈이 잘 녹지 않아서 빙판길 낙상사고가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빙판길 낙상 예방 이렇게 하세요. 두 손은 자유롭게!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 큰일 나요. 평소에 10에서 20% 수준으로 보폭을 줄여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빙판길 낙상 예방,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눈 내리는 날 안전하게 생활하기 등 슬기로운 겨울나기가 강서 까치뉴스 1월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수연 씨는 겨울방학 주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겨울방학에 추워서 주로 잠만 잤어요. 겨울잠에 주무셨군요. 강서구 청소년들은 잠만 자지 말고요. 추위 걱정도 말고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겨울방학 알차게 즐기세요. 청소년 아지트에는 휴게 공간과 학습 취미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AR 기반 스크린 운동기기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 체육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어요. 와, 재밌겠다. 저도 가고 싶은데요? 수연 씨는 청소년이 아니라서 못 가요. 청소년들만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재밌는 겨울방학 보내세요. 강서 까치뉴스를 통해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있는 모바일 소식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까치 까치 설 까치 까치 설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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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는 지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홍보정책가 신수연, 홍보정책가 아이고 빨라! 빙빵 자유롭게! 아 잠깐, 손이 너무 밝지 않아요? 100% 수준으로 보폭을 줄여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폭이요, 보폭.